오늘은 군인주일 특집 보도 마지막 시간으로 이 군종교구를 이끌고 있는 유수일 주교를 만나봤습니다. 유주교는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교구 사목표어만큼 뜨거운 군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수일 주교는 한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일단 부족하나마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전 죽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침체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피어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례를 주고요. 교육이 부족하더라도 신앙의 씨앗을 받은 청년들은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장의 깊은 신앙심보다는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우리 군인들이 확실히 좀 알도록 그분을 믿고 좀 내적으로 만나 적어도 그분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한 5시간 분량이라면 적어도 1시간 반은 3일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라고 저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종교구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교리서를 만들었고 시청각 자료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도 이 영상물 제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전역한 뒤 길을 잃은 청년들을 살피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병사 세례성당이라는 가상의 성당을 만들어 전역한 청년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이끄는 겁니다. 사실 청년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교적 본당, 즉 어느 성당에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디든 찾아가서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군종교구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한몇년 후에 또 회심하고 다시 근데 내가 어느 분당에 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가 군에서 세례 받았다 근데 교적이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분당에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면은 저희가 즉시 보내줘요. 이처럼 유주교의 발언 곳곳에서는 군 복음화를 향한 변함없는 열정이 드러납니다. 한편 올해 임관한 신임 군종사제들도 군 복음화를 향한 열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나 퇴소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가 가장 걱정스러운 시기라 저도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와 퇴소 때는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후임받은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의 각오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인주의를 통해 돌아본 군사목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우리 평신도들의 뜨거운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